이제 168쪽 15장이죠. 네. 여근치시 설계 괴상하야 이명 길흉이유 갱무타설이니란 우왈역시계 유토리저 괴영이님 역은 이 복서 자기로되 허다리 변야체리니란 역은 본 복서지서라 부인이 이위지여 복서로님 지왕피리 용도장해하야 부인이 변치 이위리 불이위 복서하니 역비람 상당초 복희 희괴지시에 우견득 일시양이요 이시음이니 종이 회계 방다리하야 지시양 위기리며 음위흉이요 무문자로니 구예 문왕이 견기 불가효구로 위지작탄사고 옥점득효처의 불가효구로 주공이 위지작효사고 오불가효구로 공자 위지작시카님 개해당초지의라 금이는 불간괴유이 관계 간계사님 시요 불간형통이 간형통지설해야님 안능효리요 금이니 수이 복서지서로 간지라야 방득이님 불연이면 불가간역이니라 168조요 역은 지시 다만 설계 괴상하야 괴와 상을 설정해서 이명 길흉 이요 길한지 흉한지를 밝혔을 뿐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정이천 선생의 역을 읽다 보면 의리지압 쪽으로 자꾸 이제 깊어지는 거고 주자 본의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점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갱무 타설이니라. 거기다 또다시 다른 이야기는 없다. 주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역은 점서다 이거예요. 우왈 역시계 유 도리저 괴영이니 또 말하되 역은 시계 유 도리저 괴영 도리가 있는 괴의 그림자가 된단 말이지. 근데 그냥 상징 체계가 아니라 그 상징에는 유물유측이니까 거기에는 이치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 역은 이 복서자기로되 역은 본래는 복서로서 만들어진 것이야. 점치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만 허다리 허다한 이치가 변야 재린이라 문득 또한 야자야 또한
그 속에 들어있다. 그 허다한 이치만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아니지요. 유물유측이니까 하나의 하나의 이치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죠. 역은 본 복서지사라. 역은 본래 복서의 그리었다 이거죠. 후인이,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위 지어 복서러니,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복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후로 사람들이 복서로, 단지 복서로서만 여겼었어요.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배웠지만 왕필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왕필에 이르러서 왕필이 노자와 장자의 그 의미를 담아서 풀기 시작했어요. 왕필의 역은 노정 철학이 강한 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후인들이, 그 후로 왕필 이후 사람들인 변지이위리 불이위 복서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자의 사상과 장자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즉 도가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득 이치라고만 생각하지 복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죠. 그랬으니 역피라, 그것 또한 잘못된 거다. 상 당초 복희 힙계지시에 상상해보건대, 생각해보건대, 당초에 복희가 괴를 그었을 때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매, 우 견득 일시 양이요. 우연히 그 하나 긋고서 하나 긋은 것이 양이 되고 두 개 긋고서 음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종이 흙에 거기에 따라서 흙을 그어 나가매 방 딸이 하야 그 속에 방 펼쳐져서 지시 양위기라며. 그 속에 하다 보면은 양도 있고 음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양은 기람이 되고 음은 흉함이 되고 그렇게 됐다라 해야죠. 그러다가 그래서 무문자라니, 문자가 없었더니 후에, 그 후에 문왕이 견기 불가효고로, 문왕이 이제 주나라 때 온 거죠. 문왕이 그 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 알지 못하는 게 생기더란 말이죠. 고로 위지 작 단사하고, 그래서 문왕이 단사를 지었고, 이제 거기 그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왕은 단사를 지으셨고, 혹 점득 효처에 혹 점을 쳐서 효를 얻은 자리에 불가효고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점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여기 효자는 효득이라고 말을 써요. 샤오더라고 중국어 쓰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불효득이에요. 불효라는 것은 여지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는 걸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가 나오매 주공이 위지 자 효사하고, 주공이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위해서 효사를 지었고, 오 불가효고로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 위지작 시비카시니, 공자께서 그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빅을 지으셨으니, 정리할 수 있겠어요? 공자는 시빅, 그 다음에 주공은 효사, 문왕은 단사, 그 다음에 복희는 획을 그었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정리하고 하시면 돼요. 그랬으니 개해 당초지이라. 이러한 작업들은 그죠? 세월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와서 그 이제 문왕, 주공, 그다음에 공자께서 하셨던 것들은 다 당초지의를 해석하기 위해서 한 거라 해요. 그죠? 처음 당초의 의도를 해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하신 거 작업들이다. 그런데 금이는 불간 배효이 단 개사하니, 오늘날 주역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간 괴효, 괴와 효를 보지 않은 채 간 개사, 개사만을 본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주역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 괴가 어떻게 먼저 생겼는지,
그죠? 괴는 8개부터 먼저 보셔야 되지요? 8개. 8개별로 다 의미가 있댔잖아요? 걸은 하늘, 고는 땅. 그렇죠? 간단히는 그렇게 나오지만 더 나가서는 뭐 걸은 건장하고, 뭐 고는 순하고, 뭐 다 뜻이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효가 양효와 음효. 그리고 효가 초효인지 두 번째 효인지 세 번째 효인지 효 위치도 보고. 이게 음유와 음유 사이에 끼어 있는 양유인지 아니면 양유 사이에 끼어 있는 음유인지 아니면 음유가 겹쳐져 있는 건지 양유가 겹쳐져 있는 건지 그런 효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효사를 보고 계사를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시유 불간형통이 간형통지 설해야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건 뭐와 같으냐면 불간 형통, 형통은 보지 않고 형통이라는 것은 송나라 때 통용되던 형법서거든요. 지금 말하는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원칙은 안 보고 판례만을 본다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 불간 형통이 형통은 보지 않은 채 형법에 총체는 보지 않으면서 간 형통지 설에 형통의 순서와 예만을 보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괴와 효를 보지 않고 계사만을 보면은 이런 그 잘못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안능효리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자가 볼 때는 절대 이렇게 봐서는 못 모른다 이거예요. 금인이 수이 복서지서로 간지라야 오늘날 사람들이 반드시 복서의서로서 이 책을 보아야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방득이니 파야으로 그 점친 그 추억의 그 의도를 알 수 있으니 불연이면 불가 간역이니라 그렇지 못하면 불가 간역 역을 볼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역은 줄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 글만 읽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그거예요. 거기까지 잘랐죠? 네.